시내버스 기사인 78번 확진자는 버스 승객을 제외하고도 70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대부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시는 78번 확진자가 접촉한 회사 동료와 당구장 이용객 등 7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당구장에서 접촉한 81번 확진자만 양성 판정을 받았고 67명이 음성을, 나머지 2명이 검사 중이거나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해당 버스 업체는 승객들의 마스크 실태와 관련해 운행 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78번 확진자는 20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22일까지 승객들이 승차할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승객들이 승차한 뒤 답답하다는 이유 등으로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